서울의 소리 논평. 사상 초유의 사안들이 두렵다면 혁명을 논하지 말라. 사상 초유의 사건들이 벌어져야만 개혁이 가능하고 가히 혁명이라 할 수 있다. 가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와 업무 배제를 두고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라며 당사자인 검찰은 물론 야당과 언론들도 모자라 심지어는 진보 정당과 시민단체들까지 앞다투어 과도하고 위법한 처사라며 성토하고 나선 실정입니다. 가뜩이나 코로나로 불안하고 있는 국민들은 수국이 있거든 물론 개혁의 주도권을 잃고 존재감마저 상실한 진보 기득권까지 가세해 사상 초유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선동하고 조장해 이른바 촛불정부의 국가대개혁을 무산시키려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구 야당과 언론 등 수구 기득권들의 반발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왜 자칭 진보라고 내세우고 있는 정당과 시민단체들마저 윤석열의 비위 혐의들을 들여다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합법적인 징계 절차만을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일방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진보 정당과 시민단체들이 국가개혁의 중심에 서지 못하고 초유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SNS 발달로 각 시국 사건 때마다 국민 스스로가 SNS상에서 조직을 구성하고 자발적인 대규모 국민 행동에 나섬에 따라 과거 시국 사건을 주도해온 진보 정당과 시민단체들이 주도권을 잃고 존재감마저 상실하게 되었다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진보 정당과 진보 시민단체들이 윤석열의 범법 여부와 상관없이 정부 여당의 반기를 들고 나선 이유는 바로 상실한 진보 진영의 주도권, 즉 추구 진영과 다를 바 없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만회하기 위한 발버둥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한때 수구 세력에 대항하다 변절했다고 비난받고 있는 진중권과 서민 또한 가진 독설을 내뿜으며 자신들의 존재감과 기득권을 뒤쫓고자 발버둥 치고 있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무릇 혁명이란 수구 기득권뿐만 아니라 진보 기득권까지 망라한 총체적인 대개혁을 이루어야만 말 그대로 혁명이 될 수 있다 했습니다. 혁명의 창컷을 무디게 방치해온 진보 기득권까지도 가차없이 기억하는 가상 초유의 사건들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와야 비로소 개혁이 진행되고 혁명이 완소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른바 촛불혁명에 의한 정경호체 이후 지난 3년간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는 국민들의 한탄이 왜 끊이지 않고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까? 바로 추미애 장관의 검찰총장 징계와 같은 사상 초유의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여당 의원들조차 주구 세력의 반발을 핑계로 그동안 게으름을 피워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참담하단 분노한 국민들이 4.15 총선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상 최초로 여당에게 압도적인 표를 몰아준 거 아닙니까? 바로 지난 총선의 압도적인 여당 승리는 정치가들에게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거센 특기였으며 사상 초유의 거대한 국회 권력으로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국가 대개혁을 완수하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었다 이 말입니다. 즉 추미애 법무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징계와 직무 배제는 바로 국민들의 촛불혁명 완수에 대한 갈망과 주문을 착실하게 실행에 옮긴 것이며 이처럼 사상 초유의 사건들이 끊임없이 벌어져야만 이를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수습한 과정에서 개혁이 진전되고 혁명 완수를 향한 한 발자국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뿐만 아니라
교육, 국방, 외교, 경제, 국토, 복지 등 정부 전 분야에 걸쳐 수구 세력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똥오줌조차 가리지 못할 만큼 사상 초일들이 동해번쩍 서해번쩍 쏟아져 나야만 비로소 개혁이 되고 혁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 세력에 경고합니다. 무릇 사상 초유의 중대 사안이 벌어져야만 개혁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에너지가 발생할 수 있을진데 사상 초유를 두려워하고 하세야 어찌 개혁을 논하고 혁명을 논할 수 있단 말입니까? 따라서 정치가들이 사상 초유의 사안들을 두려워한다면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음을 정치가들은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예, 이상 서울의 소리 논평이었습니다.